헤어진 전 애인을 흉기로 협박해 차로 납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남성은 목포에서 여성을 납치해서 차로 1시간여 떨어진 장흥까지 끌고 갔다가 경찰의 위치 추적으로 검거됐습니다.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늦은 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흰색 승용차가 빠져나옵니다. 어젯밤 8시쯤 37살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 49살 B씨에게 납치당했습니다. 모르는 번호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가 열려 있다는 문자를 받은 A씨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갑자기 다가온 B씨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한 뒤 차로 끌려 들어갔습니다. 가게 어제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너무 놀라서 이 동네가 사람들이 많이 요새는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. B씨는 피해 여성을 목포에서 납치한 뒤 차로 1시간여 떨어져 있는 장흥으로 끌고 갔습니다. 피해 여성은 납치당할 당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경찰은 핸드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 B씨를 장흥의 한 농산물 창고 주차장에서 2시간여 만에 검거했습니다. 남성의 차량 안에서는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 등 각종 흉기가 발견됐습니다. B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자신을 다시 만나달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 목포서 이제 공조 요청을 받아서 여자 핸드폰 그 위치 추적기 해가지고 그 주변에 떨어지니까 이제 그쪽 출동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. 장흥경찰서는 특수협박, 감금 혐의 등으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.